지면의 고저차와 기단을 활용하여 율동을 만든 정원, 기화 요초를 소개합니다. 붉은 벽돌의 두께를 잘 활용해서 명료하면서 다채로운 지면 볼륨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편안한 율동은 반복과 차이가 서로 균형을 이루는 조형에서 느껴집니다. 구성 요소들이 모두 통일되면 지루하지만 서로를 적절하게 닮으면 흥미로워집니다. 기화 요초는 반복되는 요소들이 상호간의 미묘한 차이를 품었습니다. 지루함과 산만함을 가장 이상적으로 회피합니다. 지면의 볼륨은 블록이 되고 벤치가 됩니다. 자연스러운 윤기는 옹벽이 되거나 화단이 됩니다. 벽돌이라는 고전적인 재료가 가진 무궁한 가능성을 보여준 정원입니다. 원초적인 조형적 유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윤기하는 지면의 정원, 기화 요초였습니다.